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비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발표하는 앨범마다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를 시작으로 2년 6개월 동안 내놓은 5장의 앨범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최단 기간의 기록은 그룹 가수들 가운데에서 비틀즈 이래 처음으로 올해에만 벌써 앨범 2장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자작곡 블루앤그레이가 벨기에, 싱가포르 등 41개 국가 아이튠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음원 전체 베스트셀러 송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비가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한 블루앤그레이는 내면의 우울과 불안을 담은 팝 발라드 장르곡입니다. 블루앤그레이는 비가 힘들었을 때의 감정을 녹여낸 곡으로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블랙맘바가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뮤직 급상승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쿠버뮤직 한국 차트와 쿠어뮤직 한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중국 주요 음악 차트를 석권했는데요. 더불어 빌보드 글로벌 차트 100위에 진입하며 K-POP 아티스트 데뷔곡으로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